안녕하세요. 연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의로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시험을 그 8시 40분부터 봐요. 8시 40분부터 이렇게 보는데 좀 일찍 나눠드릴 테니까 자기가 속도가 좀 늦다라고 생각되면 좀 일찍 와서 이래 쓰고 한 10분 만에 쓸 수 있으면 일찍 오지 말고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쓸 수 있으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으면 5분 전에 와가지고 이래 쓰셔도 되니까 사짝자치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래 오시면 이래 되고 이번에 강의는 그 16회로 할 생각입니다. 16회로 그 보강을 한 두 번 정도 이래 할 생각이어서 종강은 22일 날 되고 분위기 되게 좋고 막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면 금요일까지도 할 수 있다. 금요일까지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원래 그 강의 목표는 그 상고까지 끝나는 거. 상고까지 이래 그 상고심 그 관련되는 쟁점들, 이걸, 그, 목표로 해서, 재심도 약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그 재심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상수 파트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 노무사 시험에서 10년 넘게, 이래, 한 번도, 원래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그, 나오면 또 되게 그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로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 이번이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입문 강의 그 제공 그 해주는데 그거 아직 못 듣고 오신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입문 강의를 미리 들으세요. 입문 강의를 미리 들으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오늘 그 수업이 따라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상서를 미리 예습을 좀 하세요. 상서를 왜냐하면 뒷부분이 그거는 그 공부하신 분들도 그 복습이 잘 안 돼 있거든. 상수 부분은 복습이 잘 안 돼, 기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끝에 하는 것들이어가지고 맨 뒤에 하는 게 복습이 잘 될 리가 없다. 잘 돼 있을 리가 없게 이래 돼 있을 테니까 행쟁 맨 끝에 하는 그 심판 이런 거 나중에 2기 가가지고 복습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 맨 끝에 종강하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놀러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 때문에 맨 뒤에 하는 게 복습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이번에 그 공부하신 분들은 미리 상수 부분을 미리 한번 이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번에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기초를 이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입문 강의를 주말까지 이래 듣고 두 번 듣고 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빠르게 두 번 듣는 게 한 번 꼼꼼하게 듣는 것보다는 빠르게 두 번 듣고 민법 처음 하실 때 그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 단어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민법의 단어 그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게 되게 되는데 뭐 주신명이 뭔지 뭐 전부명이 뭔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힘들게 되는데 소송법은 더 힘듭니다. 그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이 이래 그 나오게 되니까 행쟁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용어도 힘든데 이론까지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 용어를 빨리 익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도 안 해보고 그리고 또 그 법과 전혀 그 상관없는 일을 하셨다면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될 테니까 빨리 그 단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단어를 알아야지 독해가 될 거 아닙니까? 독해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입문 강의를 보고 절차법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를 그 특히 그 법학이 유기적으로 이래 그 돌아가는데 특히 소송법이 더 유기적이다. 더 유기적으로 이래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이래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입문 강의를 통해서 빨리 그 전체를 그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번 정도 이렇게 회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아마 내일까지는 OT 개념으로 이렇게 진도가 그 정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진도는 OT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올 때 되게 고민 많았을 거예요. 이게 민수 선택해도 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듣고 내일 들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 그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 오면 죽는 거야 이제 다음 주 오면 헬게이트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래 수업 듣고 따로 올 만하다 미리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이래도 가는 게 되게 힘든데 누구든지 겪어야 됩니다. 민수는 누구든지 이래도 건 그 법대 나와도 그 학부 때 그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고 돌아서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을 이래 법대 나와도 요즘은 그 민소를 거의 잘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 그 과목이어가지고 또 잘 안 듣는다라고 이래 하던데 교양으로 빠져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때는 그 필수였는데 요즘은 이게 그 선택으로 이래 돼 있어가지고 잘 수업을 그 수강을 잘 안 하신다라고 하던데 이거 듣고
아직 재학생이면 나중에 이제 학점 그 높이려고 그 민소를 선택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 수강을 재수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아마 여기 그 수업 끝나고 학교 가면 아마 거의 A 이상 나오게 이래야 되고 교수님들을 꼭 부를 겁니다. 아마 그 답안지 쓰면 그 시험 준비하라고 이래 그 합격하고 이제 그 거의 갔는데도 그 꼭 부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니까 처음에 어려운데 나중에는 조금 더 정리되기가 쉬운데 그게 정리되기가 쉽다는 말은 회독수가 한 그 2회독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 2회독 이상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게 이래 되고 그리고 이번에 진도는 무조건 그 기본 교재 그 단문집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작년도 그 마찬가지고 뭐 이때까지 그 강의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험 준비하러 왔어요. 그죠? 시험 준비하러 왔고 그 여기가 문화센터가 아니고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교양 과목이 아니다. 그 말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 안 돼.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해는 됐는데 쓰지 못한다. 그거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문화센터 가셔야 돼. 문화센터 이래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시험을 쓰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거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게 되냐 그러면 학교 시험 볼 때 어떻게 써요? 학교 시험. 학교 시험 볼 때 예상 문제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안 가던 도서관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열심히 해가지고 전날 바짝 외우고 시험 보러 가고, 시험 봐서 학부 때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술 먹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날 봐야 돼 이걸. 이래 전날 봐야지 이게 써지는 거지. 전날 보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안 써져. 이게 평소 실력으로 이래 쓴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전날 다 봐야 돼. 그러면 전날 보려면 첫째 날 노동법하고 인사 논문을 시험 보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자기 공부하는 장소로 이래 돌아오면 5시나 6시쯤 되거든. 5시나 6시 좀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6시부터 공부하면 한 3시간은 자야 되거든. 시험 보러 갈 때 한 3시간은 이래 자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한 2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7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쉰다 그러면 한 7시간 정도인데 그러면 행정도 봐야 되거든. 행정도 이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민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이나 3시간 반밖에 안 돼요. 3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 책이 지금 580페이지 정도 이래 그 정도 분량인데 시험 보러 갈 때 한 560페이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3시간 만에 그래 봐야지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갈 수 있고 시험장에서 쓰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걸 목표로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3시간 반 만에 이 그 분량을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려면 당근화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러면 3시간 반 만에 그거는 도대체가 이럴 그 볼 수 없는 거니까 모든 내용은 이걸로 다 정리한다. 이걸로 이래 다 정리하게 이래 될 테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당권화를 이래 정리를 하고 다른 서브노트나 이런 거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만약에 뭐 어떤 교재를 따로 만들 수 있는데 이때까지 만든 적은 없는데 따로 만들 수도 있게 되지만 그거는 그냥 보조자다. 보조제고 무조건 이걸 가지고 정리하고 사례집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집 2기 때는 사례집으로 가거든. 2기 때는 객관식처럼 2기 때는 사례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2기 때 사례 문제를 이렇게 푸니까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 갑자기 사례 문제를 푸니까 이래 문화 도대체가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때는 풀답안을 매일 써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되고 그 예습으로 시험 보거든. 또 예습으로 이래 시험 보니까 정말 그 힘든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례가 여기 간략한 사례가 그 기본 교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사례를 이렇게 그 간략한 사례를 간단한 사례를 한번 이렇게 그 정리하고 1기 때는 좀 사례집을 한두 개는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두 개 맛보기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1기 때 강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해가지고 그 사례집을 이렇게 다루지 않는데 2기 때 가서 사례를 다루니까 너무 늦어버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힘들다고 이래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1기 때 사례를 약간 곁들여가지고 병행해서 이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0기 때는 무조건 기본서로만 기본 교재로만 정리하고 1기 때는 그
기본서 사례집 이렇게 정리하고 2기 때는 그 사례집으로 이렇게 강의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강의는 그 계속 뭐 이렇게 교재 자체를 섞어서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텍스트는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바뀌는 거는 공부하는 거는 항상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사례집은 이 교재가 제대로 그 활용되는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례집 만들 때 텍스트에 있는 내용하고 안 바뀌려고 많이 그 신경을 써서 해설을 그러니까 이 목차 순서도 텍스트에 있는 내용 들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이래 그 활용해가지고 판례 표현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 교재를 이래 그 활용해서 이래 그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했는 판례하고 그 사례집에서 소개했는 판례하고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이게 다른 판례로 느껴지는 거야 다른 판례로 느껴지고 새로운 암기를 하는 느낌으로 처리가 이래 되나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담감이 공부할 게 많으니까 부담감을 이래 가지게 되는데 무조건 여기서 외웠던 판례 여기서 내왔던 그 검토 여기서 외웠던 그 학설 뭐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사례도 이걸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활용해서 답안 작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 권을 그러니까 내년 시험 때까지 보는 거야 내년 시험 때까지 이렇게 보고 지금 시험 날짜 그 발표됐던데 9월 9일인가요? 9월 9일 날 이렇게 그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이렇게 됐고 1차가 5월 28일인가? 5월 20 며칠 날 그 정도 이제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이 교재를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한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1회도 갈 때는 굉장히 부담될 거다. 이게 민서를 처음 볼 때 이해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봐게 이래 됐으니까 굉장히 부담되는데 참고 봐야 돼. 이게 그 다음을 위해서 봐야 되고 이 과정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겪어야 되고 행정 처음 볼 때 느낌 있죠. 행정 1회도 갈 때 그때 왜 도대체 한국말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될 건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민사소송도 이래 똑같은 현상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게 그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해하고 여기서부터는 암기하고 여기서부터는 뭐 외우자 뭐 이렇게 우리 그 수학처럼 이래 딱딱 자를 수가 없는 거야. 기계적으로 이래 자르기가 힘들게 되니까, 저는 그 같이 가겠다. 이해와 암기를 이래 같이 가는데 대신 이제 비율을 조금 이래 달리 해가지고 지금은 한 80%는 이해 중심으로 가고 20% 정도는 암기해야 돼. 왜 암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유기적 학문인데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연결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 연결이 되는데 암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뒤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이래 못 시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더라고. 이해도가 이래 떨어지게 되니까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한 암기를 계속 하게 이래 될 거고 그게 쪽지 시험입니다. 내일부터 이래 쪽지 시험을 이래 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는 그 다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거는 한 번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이 강의 끝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래 그 정리할 테니까 시험을 그 숙제 내는 그 부분을 따로 알려줄 테니까 그거는 따로 이래 정리해가지고 반드시 들고 다니면서 외워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거는 버리지 말고 계속 누적 진도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본 걸 다시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면서 최소한이라도 그 부분이라도 기억날 수 있도록 그 쪽지 시험 본문을 버리지 마시고 이래 계속 암기해서 이래 그 정리하고 간단한 채점을 해가지고 바로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가 용어가 어디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채점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채점을 제가 연기 때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초심을 잃어버려가 제가 또 노안도 오고 이래가지고 잘 안 보여 글씨를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면 제가 그 근처에 사는 그 아까 말했던 학객생 그분한테 이래 맡겨가지고 채점을 간혹 이래 맡길 수도 있게 이래 될 건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봐드리고 제가 그 확인해서 이래 그 나눠드릴 텐데 친절한 채점을 기대하지 마라 이 나이에 뭐 그 친절하게 채점할 리가 있겠니 그러니까 대충 이래 채점하게 이래 될 테니까 단어 중심으로 봐드릴게요 단어 중심으로 이래 봐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답안지가 별도로 나갈 겁니다. 내일 실제 답안지 한 두 장 정도로 이래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 실전 답안지에다가 그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답안 작성해 두시고 책 보지 말고 어디가 안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거든. 어떤 단어가 내가 틀리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니까 혹시나 생각 안 나면 그거 비워놓고 아니면 뭐
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틀렸다면, 오답이 됐다면, 그거는 교재 가서 이제 표시해놓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시험을 이렇게 보고, 간혹 가다가 그 사례로 한번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간단한 사례 정도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기 때라도. 근데, 풀답안처럼 그, 다른 시험은 그 풀답안 썼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쓰진 않겠습니다. 풀답안을 미리 써버리면, 그거는 좀, 그 부분만 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은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어줘야 되거든요. 읽어줘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간단한 쪽지 시험을 그 사례로 볼 때 그때는 그 결론 이유 정도 이 교재 그 사례 풀이 해둔 그 수준을 해서 간단한 답을 이래 쓰고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쓰고 왜 되는지 이런 정도 그 정도 이유 설명하는 것들이 한 세 줄 정도 그 정도 소개될 수 있도록 그 판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소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단한 사례들을 볼 건데 될 수 있으면 단문으로 보겠다 될 수 있으면 단문으로 보고 단문 한 개 중심으로 이래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에 9월 달까지 그 암기를 해야 되는데 대개 그 민사소 선택자들이 암기하는 분량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토픽으로 따지면 30개에서 50개 정도 그 정도 암기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외워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외워지는 게 한 20개 정도 있더라고 20개 정도 꼼꼼하게 외워진다는 말은 이 책에 있는 점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점이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3페이지 정도 썼을 때 그 끝나는 목차가 있죠 3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반 썼을 때 끝나는 목차가 있어 이래 되는데 그 만약에 2번 요건 중에서 3번 목차 쓰면서 한 페이지 반이 끝났어 한 페이지 반이 끝났다면 제가 20개는 어떻게 외웠냐 그러면 항상 한 페이지 반이 그 목차에서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목차에서 끝나게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 쓰더라도 한 페이지 반이 끝날 때는 항상 그 목차에서 끝나도록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뀌지 않고 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한 20개 정도 그 정도 이래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개는 완벽하게 쓰지는 못하겠는데 대충 그 조문 활용해가지고 법전 활용해서 뭐 의의와 요건, 효과 이런 거 쓰고 핵심적인 판례는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 그래서 한 30개 정도 아니면 40개 정도 그 정도 준비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게 노동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사노무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만 50개 100개 막 이렇게 외워놓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이래 가깝고 또 그래 공부하면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져. 다른 과목 때문에 이래 떨어지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목표점을 일단은 20개를 완벽하게 외운다. 20개를 완벽하게 외우고 완벽하게 외운다는 말은 뭘 빠지면 안 돼. 그거는 완벽하게 외운다는 말은 뭘 빠지면 안 되고 원래 그 단문에서 출제됐던 판결의 편치 이런 것들이 20개 안에 들어가거든 20개 안에 들어가게 이래 되는데 그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 판례 소개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이래 소개되면 안 되고 나오더라도 누구보다 잘 쓸 수 있어야 돼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 단문 목차가 있어야, 단문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20개가 되고, 그 중에 한두 개 나와야 돼. 한두 개 나오면, 그러면 고득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은 항상 의외의 문제가 나온다. 원래 그 소승상 항변인가, 그 부분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목차가 하나 나온 거야. 하나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또 유추해서 써야 되거든. 유추해서 이래 써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딱 20개만 외우는 거는 위험하고, 위험하게 이래 되니까, 나머지 40개, 30개, 40개 정도, 그 정도 이래 정리하는데 대신 이 30개, 40개를 똑같은 비율로 외울 수는 없다. 똑같은 비율로 이래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강하게 외울 거 A 플러스급으로 외워줘야 될 거 그런 것들이 한 20개, 10개, 20개 정도 20개 정도는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될 거고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거니까 그 정도 이래 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개는 그냥 좀 그 정도 급은 그 정도 느낌으로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 흉내는 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한 20개 정도 되고 이 4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게 한 10개 생깁니다. 그래서 50개가 돼. 50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 학문이다 보니까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게 끌어올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 끌어올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고 그걸 굳이 다른 걸 꼼꼼하게 써줄 필요도 없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더라도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거.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거 그게 민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0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게 이 말이 적용되려면 20개는 제가 말했는 것처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지 이걸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거지 20개가 암기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래 그 20개 외우기도 끄끄하면 그러면 도대체 유추나 이런 것들은 전혀 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20개를 빨리 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이해도 되지도 않은데 그걸 외운다는 거는 좀 쉽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연기 때는 그 강의 계획표에 보면 5개를 이렇게 뽑아놨어 5개를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5개를 미리 외운다 연기 때는 5개를 외우게 이래 되는데 이거 진도 따라오면서 외우는 것도 이래 좋은데
일단은 그 진도 따라오기 오면서 진도 따라오기 바빠. 숙제가 많이 나가거든. 숙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따라오기도 바쁘게 되니까 일단 진도 따라올 때 외울 수 있으면 미리 좀 외워놓고 외워놓으시면 이래야 되고. 언제 외웠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강의가 이래 끝나고 나가지고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래 텀이 있으면 아니면 그 일기를 그 유예생이면 평일반을 이래 따로 올 거면 평일반이 한 3월 중순 정도 시작하거든. 3월 중순 3월 초쯤 이래 시작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걸 외워오세요. 이걸 외우시면 그러면 일기 수업이 편하게 들릴 거다. 편하게 이래 따로 올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일기 전까지 암기해야 될 게 5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개를 이래 외우고 이거 외울 때 당사자 적게 외우고 청구병합 외우고 이래 가는 게 아니고 1번이었으면 1, 2 보고 그다음에 1, 2를 외우고 1, 2 외웠으면 1, 2, 3을 외우라고 1, 2, 3을 외우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1번은 한 200번 정도 읽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나중에 순서를 바꿔야 돼. 왜냐 그러면 1번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1번을 다시 뒤로 보내고 잘 안 헤어졌던 걸 다시 앞번으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섞어가면서 외우라고 섞어가면서 외우면 그러면 1개 때 12개 외울 때 여기에다가 7개 추가되거든. 여기가 7개가 이렇게 추가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가되고 2개 때 20개거든. 2개 때까지 이렇게 암기해야 될 게 20개가 되고 3개 때 강의 교육에 30개가 들어가. 이거 다 포함해서 누적 진도로 30개가 포함될 테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불안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한 10개인데 그 10개는 최악의 경우 이 정도만 쓰고 나와서 이런 느낌으로 판례 하나 정도 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조문이 있으니까 요건 요건은 이제 조문 가지고 정리하면 되고 판례를 써주고 나와야 되거든. 득점을 하려면 이래 판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판례만 외우는 게 한 10개 이렇게 이렇게 그 추가해서 그래 계획을 잡으시고 서브노트 정리하지 마라. 내가 수험생 때 해보니까 공부는 우리 독서실에서 내가 제일 심했는데 공부는 잘 안 돼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 그거 뺏기느라고 시간 다 가. 뺏기느라고 시간을 이래 다 보내고 독서실에서는 제일 오래 앉아 있었는데 암기는 제일 안 됐는 그 시험 때 그 암기가 제일 안 됐던 그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서브노트 다 완성되니까 다음 달 시험 보러 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절망에 빠져버렸던 암기 시간이 없어버리니까 절망에 빠졌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반복하시고 그냥 이거 5개 정도를 한번 적어보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답안지에 한번 내가 옮겨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겠다 이런 것들은 이래 괜찮고 아까 숙제 나가는 거 따로 이래 정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겠다 이거는 괜찮은데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지 말라고 그거는 제 경험상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중요한 거를 따로 뽑아서 정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서브노트를 만들겠다 이 만들어져 있는 서브노트를 또 서브한다는 거는 또 그거는 또 교수님 교과서를 제가 추격해 놓은 거거든. 이게 추격해 놨는데 그걸 또 다시 서브한다는 거는 정말 그 뼈대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대로 외우시고 그리고 이 다섯 개는 그냥 그 책에 있는 점까지 다 외워버려라. 점까지 이렇게 다 외워버려가지고 그냥 점까지 다 외우는 그런 문제가 한 20개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외워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외워집니다. 일단 제 경험상 한번 외우니까 하나 외울 때 한 8시간 걸리던데 풀답안 쓸 때 풀답안 이거 청구병합을 만약에 풀답안으로 쓴다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한 8시간 정도 외우니까 하나 외워지더라고. 외워지게 이래 되니까 처음 외울 때 그렇게 이래 그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읽어야 된다. 여러 번 읽어야지 이래 그 암기가 이래 되게 되니까 하나씩 이래 외운다고 해서 이래 그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안 외워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원래 안 외워지는 거다. 원래 잘 안 외워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다섯 개 누가 잘 외우는지 그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시험장 가서 이제 외운 사람이 잘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많이 쓰고 누가 뭐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번 써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된 표현이 나온다. 이해된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또 이 교과서 표현 그대로 써주는 게 또 오히려 득점을 많이 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또 이 교과서들이 되게 이제 이순 교수님 교과서라고 그분 교과서가 거의 바이블처럼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활용되고 김홍욱 교수님이라고 그분 제자분이 이제 그 교과서 쓴 그 책이 있는데 그분도 판사님 하시다가 이제 판사 하시다가 나오셔다 가지고 이래 그 강의들 로스쿨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그분 교과서도 거의 이승 교수님 교과서하고 90% 같은 겁니다. 검토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같은 표현이고 같은 판례로 이래 활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재 자체를 가지고 이승 교수님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이래 정리하신다면 무기평등이다. 남들도 그렇게 쓸 테니까 남들도 그리고 채점하시는 분도 그 책 가지고 공부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 정리해 준다라고 보고 교수님 천편일률적 답안지 너무 많다라고 막
짜증 내시는데 천편일률적 아닌 걸로 쓰면 꽈락 줍니다. 꽈락을 이루어주게 되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쓰면 돼. 우리는 그냥 그분 짜증 내면서 아, 다 똑같네 뭐 답안지가 뭐 이렇게 투덜투덜 되시는데 다르게 쓰면 무조건 그거는 꽈락이야. 꽈락이 되니까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이래 써주고 그냥 그 남들 외우는 거 써주고 남들 외우는 대로 표시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잘 쓰면 안 빠지고 잘 쓰면 그게 고득점이고 고득점으로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전략으로 그런 방법으로 정리하고 몇 회도 갑니까? 라고 했는데 20회도 20회도 목표인데 20회도 가면 이제 80% 하면은 한 뭐 16회독 정도 뭐 그 정도 할 테니까 그 정도 목표로 가고 한 10번 정도 기본적으로 한 5번 이상은 외워야 될 겁니다. 5번 이상은 봐야 되고 한 10번 이상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3기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3기 때 민소는 1시간씩만 해야 된다. 하루에 이래 1시간씩만 해야 되고 3기 때는 노동법 하기 바빠. 노동법이 그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3기 때는 노동법 해야 되고 또 인사가 안 잡히는 사람이 3기 때는 인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사하느라고 다른 게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민소하고 행정은 미리 많이 해놔야 돼요. 미리 이래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민소는 3기 때 그 자동적으로 1시간씩 하루에 이래 1시간씩 그 한 타임 정도 그 정도 이래 봐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한 3시간 공부하면 1시간 반은 민소 1시간 반은 행정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행정하고 인사하고 노동법에 시간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계획표를 잡고 이래 따라오시는 게 가장 그 많은 합격생들이 그래 공부했고 그러면 한 시간씩 공부했을 때 민소는 3일에 한 번 정도 한 해도 돌아가야 돼. 한 해도 이래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편씩 읽었다 그러더라고. 3기 때 한 시간에 한 편 이렇게 1편이라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별로 한 번씩 이래 읽어가지고 며칠 전에 학교생은 3등분해서 뭐 하루에 3일에 한 번 정도, 이래 그 정도 이래 봤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정도 보려면 미리 많이 봐야 됩니다. 암기도 많이 해놓고, 이래 많이 보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학교생 중에 한 명은 그 태블릿 이용해가지고 자기 모의고사 썼는 걸 다 저장해놨더라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저장해가지고 논점 이탈했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 때 틀렸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적어놨는데 1기 때 제가 그 선정 당사자를 한번 출제했는데 걔가 그 오답을 쓴 거야. 틀려가지고 놓쳤던 거를 이렇게 썼는데 걔는 그걸 그 기억나가지고 이번에 본시험에서 선정 당사자를 되게 잘 썼나 봐. 되게 잘 썼다고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되는데 걔는 모든 자료를 다 정리했더라고. 자기 그 쓴 답안지 모범 답안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논점 이탈했는 거는 논점 이탈한 거 이런 것들을 폴더별로 과목별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했고 일기 써야 돼. 일기가 뭐냐 그러면 자기 수험에서 부족한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내가 어떤 식으로 이래 생활했는지를 이래 쓰고 부족한 거는 뭔지 이런 걸 쓰고 일주일치를 쓰고 일주일치가 이번 주에 내가 공부했던 거 자아 비판 해가지고 내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그리고 뭘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쓰고 한 달치를 다시 모아 가지고 다시 수험 일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되겠다, 어떤 과목은 조금 더 안심이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달치를 모아. 그러니까 하루치 일주일치, 한 달치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그 1기가 끝나고 연기가 끝났을 때 다시 총 조립해가지고 조합해서 다시 1기를 쓰고 반성문을 이렇게 쓰고 다음 2기는 어떤 걸 목표로 해서 내가 따라가줘야 되고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돼. 계속 체크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주는 게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 걔는 그걸 다 기록으로 저장한 거야. 태블릿으로 다 저장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틈틈이 본 거야. 틈틈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라왔다라고 하던데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면 안 돼.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겠다, 뭐 막연하게 그 정리하겠다, 아니면 일기 때 더 많이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그거는 100점 100표입니다. 항상 부족하게 돼 있거든. 시간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게 돼 있고 그런 측면이 되니까 처음부터 공부할 때 다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 그냥 추상적으로 인사 싫어 이렇게 적지 말고 인사가 뭐가 외워지지 않는지 어떤 테마가 이해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논점 이탈했다면 왜 이걸 논점 이탈했는지 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썼는지 또 지적받은 거는 뭔지 이런 거 선생님한테 걔는 질문도 엄청 했어요. 막 질문 폭탄했어요. 걔는 이래 질문 폭탄하고 막 되게 짜증도 많이 냈는데 내가 근데도 뻔뻔하게 계속 찾아와 뻔뻔하게 계속 찾아오고 막 이렇게
아,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적어놨더라고. 보여주던데, 그것도 다 주고, 미안하다고 이거 주고 갔어, 법전. 법전 주고 가가지고, 내가 위로가 안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그게 필요하게 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지금 이 시험은, 그렇게가는 될 리가 없다. 될 리가 없게 이래 될 테니까 모든 과목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다음 기회는 어떤 걸 조금 더 집중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셔야지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민수할지 경주할지 이걸 고민하면 정말 그 사람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일에 죽도록 일에 공부하는 시간에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행한 시간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빨리 선택해서 빨리 결정해서 빨리 공부하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되는 거지.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고민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여기 들었다가 도대체 민소가 자기가 싫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바꿔. 그 사람은 빨리 미련도 두지 말고 이래 빨리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때 합격생들 했던 말이 공의했던 말이 고민할 정도면 경주하는 게 맞다는 거. 고민할 정도면 그러니까 민소할지 경주할지 이게 고민이 되면 그 사람은 경주예요. 그 경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이래 타당하고 그냥 민소는 그냥 여기는 지금 절벽에 서 있는 사람. 경주 가면 죽어, 너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있어야지 민소가 따라오게 되는 거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이래 되는 거지. 그냥 경주 할까? 뭐 이렇게 깨웠다고 하면 이게 열심히 못 하거든. 그걸 민소에 올인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면 안 돼. 지금은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그 시간 낭비가 되어버리니까 해독수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빨리 결정해서 그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민소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고 민소만 하시고 주말에 뭐 다른 거 부족한 것들 하나 더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평일에는 이 강의할 때는 그냥 민소만 따라오시면 되고 민소만 따라와도 빠듯할 거다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내일까지는 괜찮지만 다음 주 되면 민소 수업 따라오는 것도 이렇게 빠듯하게 되고 빠듯하단 말은 그냥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친구하고 잠시 커피 한 잔하고 그다음에 독서실 가서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딱 복습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진도가 밀리지 않게 이래 되고 잠시 외출했다 서울대 입구역 같이 잠시 외출했다 나오면 모자랍니다. 그 시간은 복습 시간이 반드시 모자라게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중간에 잠시 자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막 한두 시간 낭비한다든지 그거는 다 주말에 해. 주말에 하고 평일에는 무조건 그냥 진도 복습에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활용하시고 한 타임이라도 누구 만나고 오면 반드시 빵꾸 난다. 그거는 빵꾸 나고 그 빵꾸 나면 그 메우기 위해서 따라잡으려면 그 다음에 그 한 타임이 더 필요하거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 계속 생기니까 그 빵꾸 난 거는 만약에 빵꾸 났다면 그거는 주말로 미뤄요. 주말로 미루고 반드시 그 다음 날도 할당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걸 따라오고 그 다음 걸 빨리 미리지 않도록 이래 따라오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고 법전 가져오셔야 돼요. 법전 가져오셔서 법전 틈틈이 찾아볼 테니까 법전 가져오시고 2층에 가보면 김규훈 노무사가 법전 빌려주죠. 강의실에 202호에 빌려주니까 혹시나 없는 분들은 거기서라도 잠시 빌려가지고 이래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고 법전은 좀 틈틈이 좀 봐고 틈틈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막히면 법전을 봐야 되거든. 막히면 이렇게 법전을 봐야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 법전 보고 뺏기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민소에서는 법전 보고 뺏기는 문제는 거의 없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쓸 거 없고 막히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는 이제 법전으로 돌아가고 조문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조문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진도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조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래 활용하고 조문 뺏겨서는 안 되는 판 문제도 한번 나왔었고 조문 뺏기면 조문 뺏긴 사람들을 다 50점 초반으로 이래 줘버렸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래 생각하면 돼요. 조문 뺏겨서 양치해오는 거는 점수 없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거는 여기가 외국인 한국인 한국어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니까 한 걸 뗐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걸 양을 그걸로 채우면 안 돼. 양을 그걸로 채우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판례 쓰는 겁니다.
법원, 노동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민서도 그렇고 판례 누가 잘 소개하는지 그게 그 제일 관점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 판례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자체가 조금 발전되고 있다는 거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기출 문제는 논점 하나 내놓고 사례를 그냥 쭉 쓰는 거 단문 쓰듯이 이래 쭉 쓰는 걸로 이래 처리되는데 요즘은 그 민서 사례가 좀 논점이 한 두 개 나오고 이걸 엮어서 나오는 엮어서 이래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게 이래 되니까 사례가 지금 발전되고 있는 중이야. 발전되고 있게 이래 되니까 최근에 기출되는 거 원래 작년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사례가 좀 발전된 사례들이 이래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정치하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사례 풀려면 내용을 좀 채워야 됩니다. 내용을 채워야 되니까 단문 암기가 일단은 급선무로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은 내용 암기를 먼저 하고 일기도 똑같이 내용 암기로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내용 암기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례를 적응해 나갔다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80%는 이해, 20%나 최소한의 암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고 일기 때는 조금 더 늘리고 암기를 이렇게 조금 더 늘리고 3기 때 가면은 80% 암기, 80% 암기고 그때 이해를 한 20% 정도 그 정도 하고 3기 끝나면 무조건 100대 0입니다.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외우고 이해 안 돼도 외워야 돼요. 그거는 시험 보러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우고 나서 시험 끝나고 이해해. 시험 끝나고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 쓰고 나와야 된다. 이런 기본으로 해서 그런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인사는 그 주말에 매일 봐 너네들은 매일 그 인사는 매일 보고 교과서를 계속 읽으세요. 교과서를 계속 읽고 그 어떤 특강 같은 거 하면 무조건 가고 무조건 이래 참석해 가지고 인사는 될 때까지 봐야 돼. 근데 2기 정도 되면 뚫린다 그러더라고. 2기 되면 그 감이 생긴다라고 이래 이야기하고 늦어도 3기 정도 되면 감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 이래 될 테니까 그래도고 원래 합격생은 거의 다 인사가 60점이에요. 거의 다 60점이더라고. 원래 합격생은 60점인데 행정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는데도 점수를 못 받았더라고. 행정이 거의 뭐 50점 후반 정도 그 정도 되고 원래 행정을 59점 받았다면 되게 잘 받았다 이야기하더라고. 되게 잘 받은 거라고 남들도 다 그 정도 썼나 봐요. 남들도 이래 그 정도 써놔놓으니까 행정 60점 넘는 사람 참기가 쉽지 않은 정도로 그 정도로 이래 되니까 노동도 편차가 되게 크더라고. 잘 받은 사람들은 60점 그 중반까지 이렇게 같은데 김규 노무사 말이 편차가 되게 크는 그런 그 점수대를 분포도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니까 노동에서 점수 안 나온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꽤 있게 이랬더니 불합격자가 오히려 미소 불합격자가 노동에서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불합격했다 논탈해가지고 그렇게 불합격했다라고 그래 이야기하게 되는데 민소 선택자들은 법에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법 과목을 이래 득점해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경조 선택자들이 그 법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 법을 그 약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조 선택자는 행정을 못하겠지. 뭐 깔아주겠지. 큰일 난다. 걔네들하고. 그 경쟁을 잘못하면 그 큰일 나게 되는 우리가 깔아줘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되지 않도록. 많이 많이 이래 열심히 해서 하여튼 잘 정리하시고 조금만 참으면 돼.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남았다 그지? 시험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 이래 남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바짝 한 10개월 정도 뛰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마음으로 수험을 이래 정리하고 건강관리 그 체력장도 시험 과목이야. 체력장도 시험 과목이고 그 생활관리 아침에 늦잠 자는 것 그 없애는 거 이런 것도 다 시험 과목이니까 그런 것들 다 그 자기 그 스스로 통제해가지고 수험을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가지고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하면 상처가 너무 크다. 이거 안 돼도 잘 살아. 노무사니어도 뭐 그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안 하더라도 붙어. 아직 안 하더라도 이래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운전 안 하잖아 지금. 너네들 뚜벅이잖아. 근데도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노무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래 가지고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는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될 테니까 일단 가지고 있어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이래 써먹을 때가 생길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고 그냥 자격증 하나 따는 거야 우리가 자격증 하나 따러 왔으니까 운전면허증 하나 따러 온 것처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여기서 뭐 그냥 감으라 그러면 강사가 학원 가보면 뭐 여기서 그냥 감으래 감으라 그러면 요거 와이퍼 올 때까지 감았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감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돼 쓰라 그러면 쓰고 외우라 그러면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쓰면 점수를 잘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고
독창적으로 쓰지 마라. 제발. 독창적으로 쓰지 말고 목차를 한번 색다르게 구성해보겠다. 너만 떨어진다. 너만. 이런 너만 떨어지니까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간다. 우리가 그냥 그 남들 외우는 대로 쓰고 남들 외우는 대로 공부한다. 이거 끝나고 나서 독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4차원, 뭐 4차 산업시대 뭐 이런 것들을 이래 대비하시면 되고 일단은 천편일률적으로 간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게 이래 되니까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외우고 그냥 다 암기해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소송법에 도움이 되는 드라마가 우영우입니다. 우영우가 이렇게 드라마 특히 그 웨딩드레스 편을 읽어봐라. 웨딩드레스 편이나 아니면 동동일 씨 나오는 그 부분은 정려 파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민법에도 도움되고 소송법에도 이런 도움이 될 테니까 소송과 관련된 소치아 그거 요건 다 정리한다. 그거 보고 오면 요건 다 정리하게 이래 되니까 소치아 말로 할 수 있을까? 신부가 직접 하거든. 직접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면전에서 이래 직접 하게 이래 되고 상대방 동의 필요할까? 그 드라마에서 판사님이 동의 받거든. 동의 받기에 아 저게 동의구나라고 이래 생각해서 정리하게 이래 될 테니까 하면 소금무효. 아, 그 드라마에서 다 설명해줘. 없었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설명해주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좀 쉴 땐 잘 쉬고 하여튼 술 좋아하면 술도 드시고 술도 이렇게 먹고 근데 공부할 때 좀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 열심히 하게 열심히 해서 그래 따르시면 됩니다. 서로서로 잘 돼야 돼요. 서로서로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살아도 안 되고 여러분들만 잘 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면 나도 좋아지고 나도 이렇게 좋아지게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페이지부터 지금부터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그 좀 정리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따르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이게 단고나 그 교재다 보니까 낙서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낙서나 이런 것들을 그 또 형광펜 같은 거 이런 거 남용하지 말고 그리고 작년 책 보시는 분들은 학원 자료실에 가 보면 그 추력이 올라져 있어요. 추력이 올라져 있으니까 그 자료실에 가서 추가해 가지고 이제 정리하셔도 되고 목차 파일도 올려놨습니다. 목차 파일도 올려놔. 교재에 대한 목차 파일도 따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목차 파일도 한번 내려받게 해가지고 그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소위 종류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감옥의 특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감옥의 특징. 행정을 바라볼 때 감옥하고 특징하고 민사소송을 공부할 때 특징하고 좀 차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사소송의 특징은요. 민사소송의 특징이 이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을 받는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적용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됩니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이 두 가지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채권을 이래 가지고 권리를 이래 가지고 있게 이래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래 채권은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힘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세 가지 힘으로 이래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청구력. 청구력이 있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청구해서 얘가 가져오면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급부보유력. 급부보유력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들고 오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습니다. 강제력. 강제력이라고 이래 나오게 이래 되고 강제적으로 받는다는 말은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으로 받는 거예요. 강제집행으로 받게 이래 되는 거고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이래 그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집행하기 위해서 소송을 이래 거치는데 왜 소송을 먼저 거치냐 그러면 얘 이야기만 듣고 강제집행했다가 얘 이야기가 거짓말로 판명돼 버리면 얘한테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이래 불축의 손해를 이래 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강제 집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이걸 소송 절차로서 확인하게 이래 되고 그러면 판사님이 강제 집행해도 되겠다. 얘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받을 채권이 있게 이래 되고 이거 못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이게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되면 이 판결문 들고 판결문 들고 강제 집행하러 가거든. 강제 집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나오는 이 판결문이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이래 되게 되니까 집행권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집행권한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 얻어내기 위한 과정을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겠다는 게 그게 처분권주의 개념, 처분권주의 개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소송을 할지 말지, 돈을 못 받아도 소송을 안 하고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는 받아보겠다 이런 말, 이렇게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소송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한다, 내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고, 그래서 소송의 개시도 개시 자체도 당사자가 일단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이렇게 개시가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돈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못 받고 또 이자도 받아야 되거든. 지연손해, 지연손해도 이래 받아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번에 원금만 받을까요 아니면 지연손해도 같이 받을지 이런 것들도 얘가 결정, 얘가 이래 결정하고, 또 범위도 이걸 다 받을지 아니면 일부만, 반만 받을지 이런 거, 3분의 2만 받을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래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다. 당사자에게 맡겨서 이래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는 소송을 종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차 종결. 절차 종결도 당사자가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원래 소송은 이렇게 민사소송은 판결이 났을 때 끝나잖아요. 판결이 났을 때 끝나게 이래 되는데, 판결 나기 전에 당사자끼리 아까 말했던 소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나 일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진술하는, 자인하는 진술하는 거, 이걸 포기, 나는 저 사람한테 채권 없다 이렇게 자인하는 진술을 포기한다고 부르고, 반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을 다 긍정해버리는 거, 나는 이렇고 원고가 주장하는 저 채권을 줄 게 있습니다라고 진술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포기나 일락이라고 부르게 되고, 포기나 일락해버리면 소송 절차는 끝납니다. 소송 절차는 끝나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행위로도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민사소송은 만들어져 있게 이래 되는 거고, 모든 걸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 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처분권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두 문자 따서 개대결이다 이렇게 하자. 개대결이라고 해서 모든 걸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 맡겨놓게 이래 되는데요. 자, 민법 공부할 때 우리가 대원칙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민법 공부할 때 이래 대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사적 자치 원칙의 적용을 이래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거. 사적 자치가 민법에서는 대원칙이 이래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빌려줄지 또 언제 갚을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다 결정한다. 당사자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고, 또 빌려줄지 말지도 당사자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는 거고, 이걸 내가 자유롭게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대원칙. 민법의 개인 간의 분쟁은 이래 대원칙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넘어오거든. 소송으로 넘어오게 이래 되는데, 이 소송도 사적 자치 원칙인 민법을 베이스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소송도 얘네들한테 맡겨두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이래 되는 거. 법원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네들 분쟁에 이래 관여하지 않고 그냥 분쟁이 생겼다는 걸 억울하고 다툼이 생기면 거래가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해결은 해주겠다. 해결은 해주고 두 사람 말을 공이 들어보고 당신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결론만 내려주는 거지 법원이 뛰어들진 않습니다. 법원이 이래 뛰어들지 않는다. 즉 방관자적, 방청객적 입장에서, 그냥 심판만 봐주는 거, 그게 민사소송이고, 얘네들의 누구라 억울한 점 이런 걸 해결해주는 그런 소송이 아니에요. 그런 소송이다. 근데 행정 같은 경우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부당하게 내려졌을 때 그걸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겠다 아니면 그 시정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행정소송이고, 그 행정소송은 국가하고 개인은 힘의 균형이 없어. 이게 국가는 굉장히 공룡과 같은 그런 문제고 개인은 힘이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이걸 힘의 균형도 없는 이런 소송을 개인 분쟁을 얘네들 싸움을 맡기겠다 해버리면 개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런 부당한 공권력 행사 이런 것들이 이래 억울한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힘의 균형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직권으로 이래 진행되는 이런 그런 요소들이 이래 가미되게 되는데
민사소송을 바라볼 때는 그래 바라보지 말고 수평관계로 놓고 수직관계에서 행정은 수직관계면 여기는 수평관계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양자를 공이 공평하게 취급해야 돼. 원고를 도와줄 일도 없고 피고를 도와줄 일도 없게 이래야 되는 거고 아니 피고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지금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거야.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 피고는 사용자거든. 이거 도와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도와줄 그 퇴직임금, 퇴직연금 이런 거 안 주고 있는 사용자를 도와줄 그런 소송이 아니라고 지금은.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양자를 공평하게 도와주는 거다. 양자를 공평하게 취급하고 결론만 내려주고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 이게 그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이래 되게 되고 이거 반대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걸 직권조사주의라고 불러.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한다.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렇게 이래 부르게 이래 직권조사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당사자 주장을 기다려서 고려하면 처분권주의.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거 이걸 직권조사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민사소송은 일단 개시 자체는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된다. 소송 제시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가져온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이래 되는데 간혹 가다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에 나와. 간혹 가다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예외적 현상이다. 그지? 예외적 현상이 되게 되니까 예외적 현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예외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 되고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여기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맡겨두는 거 이런 것들이 대원칙이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이렇게 개시해서 소송이 진행됐잖아요. 소송이 이래 진행되면 그 소송 안에서도 법정 안에서도 당사자 제기에서 개최된 이 법정 안에서도 당사자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유리한 사실을 이래 주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의 주장 책임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냥 소송만 제기해놓고 안 나간다든지 주장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법원은 판결해주지 않는다. 아까 말했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법원은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만 내려주는 소송이 민사소송인데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유리한 주장을 안 하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내가 이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래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정에 나와서 꼭 주장하라고 자기가 매매 계약했다는 거 매매 계약했다는 사실을 주장을 해야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 과연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매매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그거는 없는 걸로 취급받아. 없는 걸로. 매매계약 안 한 걸로. 그러면 매매계약 안 한 놈이 매매대금 달라고 했다면 기각이 돼요. 기각이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는 빌렸는 채무자도 법정에 나왔으면 만약에 이 채권을 갚았다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돼서 갚을 게 없다면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돼. 그 이야기를 갚을 게 없다. 갚았다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소멸시효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 피고가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러면 판사님은 아, 저 사람은 친구 사이여서 갚으려고 하는 갑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안 갚아도 소멸시효 완성됐었는데 안 갚아도 되는 채권인데 이야기를 안 하네.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러면 얘는 갚겠다는 의사로 보는 거예요. 갚겠다는 의사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중해 줘서 갚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이래야 된다. 무조건 주장해야 된다. 무조건 주장해서 주장한 거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원은 절대로 뛰어들면 안 돼. 뛰어들면 안 돼. 중립적 입장에서 결론만 내려주게 이래 되는 거고 그냥 당사자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해 준다. 판결해 주게 이래 되고 굉장히 쿨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굉장히 쿨한 과목이고 아 그러면 얘 주장 들어보고 얘 주장 들어보고 딱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주면 이래 되게 되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왜 이런 결론이 나왔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왜냐 그러면 주장을 거기까지만 한 거야. 주장을 거기까지만 한 거니까 판결이 거기까지만 나온 거고 주장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판결 안 해준다고. 판결 안 해주게 이래 되니까 왜 이거는 검토 안 했지? 뭐 이런 그 느낌을 주는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해 주는 겁니다. 주장한 것만 가지고 소송 제기한 것만 가지고 판결한 거고 그리고 또 법정에서 주장한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주장하지 않는 거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래 그렇게 이래 생각하는 게 그게 변론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자백하면
아, 자백하면 자백의 구속력이 발생, 자백의 구속력이 이래 발생하기 이래 되는데, 가비을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서요,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서 빌려준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법정에서 대여했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해요. 대여 사실을 이래 주장하기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얘가 대여한 거 맞아요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인정을 이래 해버리게 이래 된다면 그러면 이게 일치된 진술이 생기거든. 일치된 진술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대여 부분은 지금 일치된 진술로서 다툼이었게 되죠. 다툼이었게 되는 거 이걸 자백됐다고 부르는 거예요. 자백됐다고 부르고 그러면 자백되면 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일어나면 다툼이 없는 문제거든. 다툼이 없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게 민사소송이라 그랬잖아.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다툼이 없네. 그지? 다툼이 없으면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써먹어야 돼요. 판결의 기초로 써먹어야지 되는 거고 다툼을 해결해주는 소송이 민사소송인데 안 다투는 걸 굳이 다투게 만드는 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게 이래 되니까 다툼 없는 부분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써야 되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자백이 일어났는데 판사인 내가 보니까 야 이거는 거짓말 같아. 거짓말인 거.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처럼 보이고 다툼 이게 대여가 아니야. 이거는 대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로서 그 대여라고 하고 있고 얘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빌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빌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자백을 하고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봤을 때는 이놈 새끼들이 이게 그 소송 제기해 가지고 판사님 바쁜데 이리 와 이렇게 소송하는 게 아니고 판사님 마음에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더라도 무조건 자백대로 무조건 자백대로 왜냐 그러면 여기는 뛰어드는 소송이 아니고 이걸 진실을 발견하는 소송이 아니라니까 그 정의 구현하고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소송이 아니고 그냥 분쟁 해결해주는 소송 개인 간의 분쟁을 이래 해결해주는 사적 자체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 이래 되니까 설사 거짓말로 판명됐다 할지라도 심적으로 이래 판명이 심정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여기에 구속돼야 돼. 구속돼서 이래 따져줘야 된다. 그게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니까 뭐 형사소송처럼 막 범인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야. 범인 찾아가고 이런 소송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그 인정받고 할 때 그때 증거가 필요하면 이 증거 제출도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증거 제출도 당사자가 이래 들고 와야지 이래 되고 법원이 증거를 막 찾아다니고 조사로 다니고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게 이래 되니까 법원이 찾으러 다니지 않게 이래 되니까 당사자들이 들고 와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변론주의 세 명제를 세 가지 테마를 사자증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사자증으로 이렇게 기억해서 이래 정리하고 이거 반대말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주장 안 해도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이래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걸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라고 불러요.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소송 조문 보면 이걸 따른다고 규정해놨어.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고 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고 해서 가사소송, 행정소송 이런 것들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막 알아서 이래 조사하고 알아서 이래 판단하게 될까라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 영미법의 개념이 반영돼가지고 행정소송과 행정청과 국가도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관계처럼 대등적 지위를 인정하자. 그래서 형법에서 형사소송도 마찬가지 피고인하고 검사를 대등적 지위로 인정해서 무기를 평등하게 동일하게 인정해주자 뭐 이런 그 영미법 개념이 간임이 돼서 대륙법 개념은 직권탐지주의로 따라서 이래 처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영미법 개념이 간임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섞어서 나와 그러니까 행정학설은 거의 다 절충설입니다. 거의 다 이래 절충설이고 이거에 따르자는 뭐 긍정설 여기에 따르자는 부정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견해들이 있는데 근데 적절히 하자 뭐 이렇게 해가 절충설 원칙은 이거지만 예외적 이유로 이렇게 견해드립이 일어나오게 되고 행정 역사가 한 200년, 300년밖에 안 돼. 그 국가 상대로 소송하다가 옛날에 많이 죽었습니다. 불타 죽고 뭐 이렇게 가 삼족을 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 죽었거든. 여러 명 이렇게 죽다 보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을 못했어. 옛날에는 소송을 못하다가 최근에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소송하기 시작하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학설 대립이 많아. 근데 이거 로마법의 기원을 잡습니다. 민법이 로마법 기원을 잡고 2000년 역사를 그 가족이 있는 게 이래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학설 거의 없습니다. 학설 거의 없고 있긴 있는데 그 거의 뭐 판례가 거의 사실인 관습처럼 이래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판례대로 정리하고 간혹가다 학설이 있는 부분이 소개될기도 하겠는데 그냥 참고로 하고 거의 98% 이상 판례 위주로 간다. 판례 위주로 이렇게 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판례는 논점대로
정리를 해 들어가시면 이래야 됩니다. 이게 민사소송이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바라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래 처리해서 당사자가 그 주장해야지만 소송이 개시되고 예외적으로 소송 안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몇 개 있다.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는 몇 가지를 이래 따로 정리하면 되고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탐지하는 경우도 몇 개 있고 직권으로 탐지하는 경우도 이래 몇 개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직권 탐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주장 안 했는데 법원이 판사님이 민사 소송에서 직권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 조문요 조문 조문 관서법 이런 거 관서법 이런 것들은 아니 그걸 당사자가 들고 와서 이 조문으로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법원 판사님이 더 잘 알겠죠. 법원, 이래 판사님이 잘 알 테니까 법의 존재 여부, 관서법, 규범들 이런 것들은 그거는 판사님이 찾아야 돼요. 판사님이 찾아서 판결을 해줄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만 예외, 그런 것들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한다 이렇게 보고 실체 진실을 발견 이렇게 보면 안 돼. 형사소송처럼 누가 범인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런 공부는 아니야. 민사소송은 그런 공부는 아니고 그냥 여기를 분쟁을 해결해 주는 소송 이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런 느낌으로 이래 정리하면 되고 그러면 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형태의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 10페이지가 소송의 종류가 나와요. 민사 소송의 종류가 딱 3개 있거든. 세 가지 종류가 나는 게 이래 되게 되니까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맞춰서 소송을 제기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우리 왜 행정 소송도 가보면 제일 먼저 종류부터 보죠. 종류부터 보아서 뭐 무효 소송이니 뭐 이런 것들을 행정 소송이니 이런 것들 항고 소송이니 이런 것들을 이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듯이 민사 소송도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소송을 개시하려면 어떤 소송에 맞춰서 내가 소송을 제기해주는 게 맞을지 그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게 10페이지 종류 1번 이행의소 로마자 2번 확인의소 오른쪽에 로마자 3번 형성의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먼저 이행의소 보시면 1번 의 이행의소는요. 원고 이행 청구권에 기해서 법원이 피고에 대해서 의무 이행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 요구하는 소라고 부르고 이걸 명령형의 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요구한다. 이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자 할 때는 돈을 주게 명령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고 또 등기 받아야 되면 등기 달라는 명령을 요구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의무이행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이행의소라고 부르고 이행의소는 원칙적으로 실제법상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 청구권이 이래 바탕이 돼 있어야지 되는데 이 청구권은 뭐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등기 말소 청구처럼 물권적 청구권도 있게 이래 되니까 인도 청구 말소 청구 금전 청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게 이래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종류가 나오는데 1번 현재이행의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 이행의소는 다 현재이행의소입니다. 현재이행의소로 평가시면 이래 되는데요. 현재 이행의소는 변론 종결치를 기점으로 해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 청구권을 주장할 것을 의미하게 이래 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청구권을 이래 가지고 있게 이래 되는데 이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두 번째 요건이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어떤 의미냐 그러면 만약에 갚는 날짜 변제기를 정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이래 변제기를 이래 정했을 때 그러면 갚는 날짜 12월 31일까지 갚을게요라고 변제기를 정하면 채무자는 그때까지 자유롭게 쓰면 되죠. 12월 31일까지 돈을 이래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고 12월 30일이 됐을 때 돈을 갚아주면 되고요.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얘는 변제를 강요받지 않죠. 변제를 이래 강요받지 않는다는 거. 이걸 민법에서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이렇게 불러요. 기한의 이익을 누리게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한 이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행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약속한 날짜에 가져오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 강제적으로 받게 이래 되는 게 그게 소송이 이래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청구권 있고 반드시 변론 종결 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 도래해야지만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걸 일반적인 이행의소라고 해서 현재 이행의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근데 보세요. 밑에 나오는 장래행의소도 있거든. 장래행의소도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이거는 청구권이 있는데
이게 도래가 안 해서 변제기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근데 얘가 얘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장래행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도래가 돼 있지 않으면 변제기가 도래 있지 않으면 채무자 기한의 이익 때문에 청구하면 안 되죠. 청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채무자는 강요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강요를 받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게 이랬다니까 그게 뭔가 특별한 이유를 우리 민법조 민사소송법 조문의 252조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미리 이래 청구할 필요라고 이래 돼 있게 이래 되는데요. 그 말은 어차피 이걸 기다려 줘봤자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변제기 전에 안 갖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고 있는 거야. 미리 이래 표현하고 있게 이래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미리 변제기 전이라도 안 갖겠다는 의사를 미리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할 때 소송을 제기하면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컨대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웨딩드레스를 결혼식 날 와야 되거든. 결혼식 날 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얘네 둘이 대판 싸운 거야. 결혼식 전에 이래 대판 샵 가가지고 이래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서 변제기의 이행을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 보여. 되게 농후해 보이게 이래 되는데 그때 만약에 변제기 결혼식 날 그 웨딩드레스가 안 와가지고 한복 입고 결혼을 해버렸다. 만약에 한복 입고 결혼을 해버리게 이래 된다면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 웨딩 결혼 사진은 평생 동안 이제 생기고 그게 언제 가장 많이 보냐 그러면 아기 나왔을 때 아기가 이렇게 커가면서 엄마 결혼식 사진 어디 있어 이렇게 찾거든. 우리는 한 번도 찾아보질 않는데 그 아기가 또 열어보게 되는데 엄마는 왜 한복이야? 뭐 이렇게 묻거든. 그럼 회갑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늙었었어? 뭐 이렇게 이래 이야기하게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조선시대냐고 뭐 이렇게 이래 묻게 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늦어버리면은 큰일 난다고 큰일 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래서 미리 청구할 수 있는 필요라는 요건을 갖춰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갖춰줘야지 이렇게 가능하게 이래 되니까 원칙에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게 되고 이런 예를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미리 청구할 필요가 뭘지 이런 것들 어떤 요건을 갖추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교재에서 정리하고 우리가 외우게 될. 그런 내용이 이래 된다는 거죠. 자, 2번 장래행위소. 장래행위소는 변론 종결시를 기점으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위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래 보게 이래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 강의 끝날 때까지 행정까지 가가지고 소의 이익이 나오면 우리는 소의 이익이라고 쓰고 필요성으로 읽는 거야. 필요성으로 읽게 이래 되니까 소의 이익이라는 말은 무조건 필요성이라고 부르고 권리보호 자격, 권리보호 이익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게 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다 필요성, 필요성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소위 이익이라고 쓰면서 우리는 단어를 필요성으로 해석한다. 필요성으로 해석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표현이고 그 다음에 3번 효력. 이행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 밑줄하고 집행력 밑줄 하세요. 기판력 밑줄, 집행력 밑줄 하시면 이래 되는데 이행의 소가 제기되면 기판력 발생하고 기판력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들고 이걸도 강제 집행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니까 기판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게 이래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집행력은 이것만 있다. 이것만 이행의 소만 이래 집행력을 가질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거고 이 소송 형태만이 강제 집행으로 연결되고요. 이를 인용하는 이행 판결은요. 집행 권한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이행의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행의소를 기각한다는 판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얘를 상대로 청구권 있고 돈 받을 게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봤을 때 이유 없 다고 생각되면 이유 없다고 생각되면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리거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리면 얘는 이 청구권이 없다는 게 확인된 거라고 확인이 된 거니까 기각하는 의미는 그냥 확인해 준 의미입니다. 확인해 준 의미가 있게 이래 되겠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제를 확정하는 확인 판결에 그치는 겁니다. 확인 판결에 이래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마제 2번 확인에서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확인에서는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 확정을 요구하는 서를 확인에서라고 부릅니다.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고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 확인 등의 권리 관계의 존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서를 우리는 적극적 확인에서 이렇게 불러요. 적극적 확인에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그 부존재 확정을 목적하는 소를 소극적 확인에서 소극적 확인에서라고 부르게 되니까 종류 두 개 적극적 확인에서와 소극적 확인에서 종류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근데 오른쪽에 2번 대상 적격을 보시면 대상 적격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확인에서는 권리나 법률 관계만이 대상 적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법률 관계 권리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게 이래 되고 법률 관계 아닌 것 반대말 사실 관계는 대상 안 돼. 사실 관계는 대상이 이래 될 수 없게 되고 법률 관계만이 이래 대상 적격을 이래 갖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관계까지 확인의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소송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소송이 너무너무 이래 많아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 집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자꾸 이래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막 구박하고 우리 딸도 나를 구박하고 이렇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구박 덩어리로 자꾸 이래 평가를 받으니까 권위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소송을 이래 제기하면 그 정말 개쓸데없는 소송이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송을 굳이 법원으로 들고 오지 말라는 거죠. 법원으로 들고 오지 말고 판결해줄 필요성을 갖춰줘야 돼. 판결해줄 필요성. 그래서 이걸 판결받을 필요성,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확인 판결받을 필요성을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단어를 압축해봐.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확인 판결받을 필요성. 이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확인의 이익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먹으라고. 그러니까 소의 이익, 확인의 이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췄을 때만 그때만 이 확인에서는 정당하게 되는 거고 법률관계만 확인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법률관계만 확인받을 필요성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은 원칙적으로 필요성 없다. 원칙적으로 필요성이 없게 이래 되는데 딱 하나 예외가 옆에요. 다만 정서의 진정 여부 확인하는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있거든.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있게 이래 되는데 내가 계약서를 써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이래 작성하게 이래 되는데 이 계약서에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계약서를 만약에 법정에 증거로 이래 들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인지 작성하지 않는 계약서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 위조된 계약서가 들고 오면 이거 찢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찢어버려야지 이래 될 테니까 작성한 계약서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면 된다고 먼저 따져보는데 작성했는지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걸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진정 성립이라고 부른다. 진정 성립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진정 성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 작성했는지 여부를 이래 판단하고 작성했다면 진정 성립 인정되네 이렇게 표현해요.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작성했는지 그 작성을 했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맞는지를 따져 매매계약이 유효한지를 따지고 그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작성했는지를 먼저 따지고 내용이 맞는지 따진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따지게 이래 되니까 작성 여부를 먼저 확인받는다. 작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작성했는지 아니면 작성하지 않고 이게 위조된 계약서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죠. 사실 문제고 사실 문제지만 이거 확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확인해주게 이래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지만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매매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게 확인돼서 그러면 얘네 둘은 뭐가 됐을까요? 매매계약 체결한 거야. 매매계약 체결하게 이래 되고 그러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 효과가 나오게 이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통해서 어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거든. 서류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이것들을 처분문서라고 불러요. 처분문서. 문서 자체를 통해서 법률관계가 증명되는 것. 증명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모든 서류를 작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처분문서만. 처분문서. 이게 결국은 법률관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이래 줄 수 있으니까 사실 문제지만 예외적으로 확인의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은 모두 대상 적격이 이겁니다. 처분 문서일 때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차용증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각종 계약서들 이런 것들은 정서 진보 확인의 소를 이래 사실 문제지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되게 되고 예외지만 인정해주게 이래 된다는 거 그다음에 3번
확인에서의 특징 문제가 나오는데요. 1번, 청구 끝만 대상이 되는 이행의 소원은 달리요. 모든 권리관계를요, 소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게 확인에서의 이래 특징이 이래 되게 됩니다. 저 시계가 맞지가 않네요. 시간이 한참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10시네라고 이래 생각했는데 되게 안심을 했는데 시간이 맞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저 시계를 기준으로 강의할게요. 일단은 시계 수리를 지금 당장 못하니까 저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참고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 좀 참고 이래 정리하겠습니다. 자, 확인해서 특징. 청구권만 대상이 되는 이행의 소원은 달리 모든 권리관계를 소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면 이 사람이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거든.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지 이행의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확인에서는 이게 제한 없습니다. 이게 제한 없고 청구권도 되고 소유권도 되고 이게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 소유권 확인 소송을 이래 제기할 수 있으니까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모든 권리가 대상, 모든 권리가 이래 대상이 되는 거고, 친자 확인 이런 거 들어보셨나? 친자 확인, 자기 자식이 맞는지 확인받는 거, 이런 친자 확인 이런 것들도 이래 가능하게 되니까 가족법상 권리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의 대상이 이래 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2번, 현재 청구권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요, 시효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청구권의 존재라도 판단을 받아둘 필요가 있으면 확인의소가 그 대역이 이래 되는 겁니다. 확인의소의 보충성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원래 이행의소를 제기하면 아까 말했지만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집행력이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니까 이행의소를 통해서 기판력과 집행력이 이래 집행력이 이래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확인의소는 보세요.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했다. 채권의 존재 확인. 내 채권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 확인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이 확인의 소유를 통해서 만약에 존재가 확인됐잖아요. 존재가 확인됐다면, 그러면 이거는 기판력만 있는 겁니다. 밑에 나와요. 기판력만 있게 이래 되고, 확인받았지. 주라는 판결이 아니죠. 돈을 갚아야 된다. 이걸 명한 게 아니니까, 확인의 소는 집행력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집행력이 없다는 게 이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판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는데 이거는 기판력밖에 없고 집행력이 없거든. 그러면 굳이 되는 소를 포함하는 관계잖아. 되는 소를 포함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이걸 제기하면 기판력도 확인받을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게 되거든. 집행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판력만 생기고 확인만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 그러면 집행하려면 이걸 또 제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송을 굳이 두 번 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거 하게 할 수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확인의소를 굳이 제기할 필요가 없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의소의 필요성을 못 갖춘 거야. 확인의소의 필요성을 못 갖췄다. 그러니까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불러.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이래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의소는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기해야 되는 거지,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행의소를 제기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확인의소는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기해야 된다. 이걸 보충성이 적용된다 이래 불러요. 보충성이 적용이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걸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청구권이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만지를 모르겠어. 지금 내가 손해배상을 이래 받아야 되는데 1억을 받아야 될지 2억을 받아야 될지 이게 신체 감정을 받는다 이렇게 부르거든.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강사로서 노동능력을 과연 몇 프로 상실했는지 이게 직업군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가 다리를 다치면 노동능력 상실이 크죠. 지금 축구선수 이런 사람들이 다리를 다쳤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거고 굉장히 크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마다 그게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다른 거야. 지금마다 그 사람이 직책에 따라서 상실 정도가 이래 다르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정을 통해서 금액을 결정해 주거든. 감정을 통해서 금액을 이렇게 결정해 주는데, 근데 그 감정 결과 받고 그 다음에 금액이 결정되고 소송 제기하려고 보니까 소멸시효 완성돼버리는 거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이래 돼버리니까 시효 중단의 필요성이 있네. 그지? 시효 중단의 필요성이 있게 이래 되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걸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언제나 이행의소를 제기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확인의소가 제기할 필요성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경우만 이래 필요성을
가지기에 이래 되게 되니까 예외적으로 이래 가능하게 되고, 최근에 많이 논점이 되는 게 내가 이거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거든. 그러면 승소 판결 받았으면 강제 집행하면 되잖아. 강제 집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가보니까 개틀이야. 재산이 하나도 없어. 얘 앞으로 이래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언젠가는 얘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계속 개틀로 살지는 않을 테니까 기다렸거든. 내가 이래 이 사람이 재산이 생기기를 이래 기다리게 이래 취직이라도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계속 개틀이야. 아, 계속 개틀이고 이게 10년이 다 돼가 버리면 또 소멸시효 완성되는 거야. 소멸시효 완성이 이래 되게 되니까 원래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죠. 기판력 때문에 이래 제기할 수 없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시효기간이 완성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시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거야. 연장의 필요성이 있게 이래 되니까 그때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만 제기할 게 아니고 그때는 시효 연장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행할 소뿐만 아니라 시효기간 연장은 이것도 되거든. 이것도 이래 가능하니까 그때는 이걸 제기할 수 있도록 받아줍니다. 받아주게 되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례가 인정하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효 기간 연장, 시효 중단 이런 것 목적으로 해서 확인의 소관 대신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 3번 소극적 확인의 소에 따라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한가 동시에 소 제기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선제 공격용으로요 사전에 분쟁의 예방용이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자, 소극적 확인의 소가 부존재 확인의 소거든. 부존재 확인의 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갚을 게 없어. 채무가 없어. 채무가 없는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를 상대로 변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요청하게 이래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한번 할 거 아니야. 소송을 한번 하게 이래 되는데, 가장 내가 바쁜 시점에 소송을 제기를 당해버리면 제대로 응소가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소송에 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으니까 그냥 미리 한가할 때, 연기가 그나마 좀 한가니까 얘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해버렸다고. 뭐 어떤 소송이냐 그러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버리고 판결받으면 얘는 나를 상대로 소송을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선제 공격용이 된다. 선빵용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효력. 확인의 소에 관해서 원고 승소 확인 판결이 나면 원고 주장하는 법률관계 존재에 관해서 기판력 밑줄 하시고, 기판력은 있지만 확인은 확인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력은 없습니다. 집행력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차이점으로 이래 이해 두시고, 확인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돼. 확인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통과해야지만 가능하고, 안 그러면 확인 소송은 너무너무 늘어나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는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게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가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형성의 소인데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형성의 소부터 이래 정리하겠습니다.